예, 흔히 엑스포라고 하죠. 세계 여러 나라가 참가해서 각국이 만드는 생산품을 합동으로 전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국제 행사로 불리기도 하죠. 비슷한 형태로 과거 대전과 여수가 엑스포를 주최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정식으로 등록된 엑스포는 우리가 아직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2030년 엑스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만약 유치를 한다면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모이고 수십조 원의 경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정부는 물론 기업들의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그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 대표단이 지금 국제 박람회 기구가 있는 파리에 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동행 취재하고 있는 권현영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우리 정부의 엑스포 유치 의지를 강조합니다. Strongly committed to World Expo 2030 Busan. In fact, we have made it a core national agenda.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전 당시 100만 명의 피난민을 수용했던 부산이 세계 2위 환적항으로 성장한 역사를 강조하며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Busan knows from direct experience how humanity can move forward together.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로 지원했고 Everyone around the world can celebrate, enjoy and experience the future. 그룹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BTS도 홍보 대사로 활약하기로 했습니다. 2030 부산 엑스포 예상 관람객은 3,480만 명으로 경제 효과는 61조 원에 달합니다. 민간 프라이빗 섹터 쪽에서도 전이 박람회를 원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에 대한 지지를 이만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박람회 기구는 내년 11월 부산, 사우디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중 최종 개최지를 투표로 결정합니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양강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표단은 민주주의, 여성인권, 첨단 산업 등에서 한국의 비교 우위를 강조하며 회원국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파리에서 TV조선 권은영입니다.